수고하셨어요. 일어나. 안 죽은 거 다 알아. 무슨 짓들이야. 나한테 왜 이래.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모였네. 다들 고생했어. 이제부터 제대로 쥐몰이를 시작해볼까? 무슨 뜻이야 그게? 시작은 다르지만 우린 어차피 같은 엔딩을 원하잖아. 주단태 죽이기.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난 못할 게 없어. 그 누구와도 손잡을 각오가 돼 있고. 그래서 나더러 니들한테 협조하라는 거? 본격적으로 주단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해펠 85층 명의가 주단태로 변경됐고. 오늘 청아그룹 주주총회에서 주단태가 단독 대표로 선임될 거야. 청아그룹을 통째로 뺏겨도 상관없어? 주단태가 로건을 죽였다는 증거를 찾아와.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인간한테 접근해서 증거 찾아내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널 살려준 이유니까. 우릴 도울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뭐? 선택은 네가 해. 난 언제든지 널 없앨 준비가 돼 있어. 2년 전에 네가 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아직도 나약해 빠진 심수련으로 보이니? 할 수 있어 없어. 뒤통수 쳤다간 넌 내 손에 죽어. 넌 닥치고 있어. 내가 그 차가운 깜빵 바닥에서 뭔 생각하며 버틴 줄 알아? 주단태한테 당한 수모 갚아줄 생각하며 이를 갈고 또 갈았어. 주단태 절대 니들 못 죽여. 이사장님! 내 손으로 먼저 죽일 겁니다.